자, 두 번째 문제는 영화를 만들어라. 너가 이야기가 제일 중요하다. 돈이나 스페셜 이펙트나 이런 특수효과 이런 뭐 중요하지 않고 이야기가 제일 재미난 거야. 제일 중요한 거야. 라는 내용의 글이죠. 우리는 별 상관없는 내용이긴 해요. 내용을 잘 보겠습니다. Everybody has a story that they have always wanted to tell. 누구나 항상 얘기하고 싶어 했던 그런 이야기거리가 하나 정도는 있을 겁니다. 자, 관계사는 불완전한 문장으로 대수로 출발하는 이 문장이고요. tell이라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앞에 있는 story, 즉 선행사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고요. a story를 여기다 넣었다가 뒤에다가 불완전한 이 자리에다 넣어주면 돼요. 그들은 항상 이야기를 말하고 싶어한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And make a movie is a good way to tell it. 영화를 만드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좋은 방식이 된다. 참 쉽게 얘기하고 있죠. 영화 만들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The word magic. 마법이란 단어는 has always been associated with the film industry. 영화 산업이라는 것이랑 항상 연관됐었습니다. has always been associated with. 동사니까 체크하시고요. 칠판 좀 볼게요. associate란 동사가 연관시키다. associate A with B가 돼서 A와 B를 관련시키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S 두 개 있잖아요. 마치 두 개를 S와 S를 붙인 느낌인 거죠. associate입니다. 근데 이게 능동이라면 앞에 있는 목적 앞으로 가서 be associated 그 다음 with B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뜻이 A는 B와 연관되어지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위에 적은 게 능동이라면 이거를 수동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A가 B에 연관되어지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장은 이런 수동태에다가 완료 시제를 덧붙인 겁니다. 덧붙였다. 이 자리에 has PP를 have PP를 넣어준 거죠. 자, 우연하게 앞에 있는 A란 주어는 단수였습니다. 그래서 has been associated with 되면 A라는 녀석이 B에 연관되어지는 것에 has PP에 완료되니까 되어져 왔다 라고 하는 시제를 좀 더 구성을 해준 거예요. A는 B에 연관되어져 왔다. 앞에 있는 주어인 A는 the word magic 마법이란 단어입니다. 마술 같은 단어죠. 이런 단어들은 영화 산업과 항상 연관되어져 왔죠. 그래서 이 시제와 완료까지 완료 시제와 수동까지를 같이 기억할 수 있고 버무릴 수 있는 친구라면 넘어가시고요. 약간 내가 모르겠다 싶으면 이 두세 가지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에는 무조건 나오는 게 능동수동입니다. 이 자리에 보셨을 때 associated가 보세요. ing가 돼서 associating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associated가 돼야 된다 이거지. 알겠나? 그래서 필름 사업과 산업과 연관되어져 왔다. 그리고 while some people consider technical treatment of a filmmaker to be part of a music. And 자, 다음 문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상당히 길죠. while부터 출발하는 이런 문장. 왜 이렇게 부사가 길까요? and라는 문장에 나오면 주어동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새로운 접속사 while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while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끝까지 읽어보고 아 이거 어디까지지? 라고 고민하셨어야 됩니다. 자, 고민했을 때 consider라는 동사 나왔고 뒤에 있는 건 주어동사 아니니까 넘어간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consider는 칠판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할 게 많은 문장입니다. 이쪽 보세요. 자, consider 혼자 안 나오고요. A to B B까지 혹은 to 부정사 나오는 거죠. A를 B로 뭐하다? 간주하다. 간주는 우리 점프하는 거 말고 간주는 간주하는 거 있잖아요. A를 B로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 문장에서 A와 B는 같은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칠판 보면 A와 B를 다시 표시해 볼게요. 우리 교재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이동해 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A는 뭐냐면 The technical treatment of filmmakers. 이게 A예요. 그 다음 B는 The magic part of a film. 영화의 마법 같은 부분. 이 두 가지가 되는 것이죠. 일부 사람들이 기술적인
성취 같은 것을 영화 만드는 사람의 기술적 성취를 magic part of the film 영화의 마법과 같은 부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간주하지만 그렇지만 I'm a believer 나는 대절이라는 걸 믿는다 the story part of the movie 영화의 이야기라는 면이 진짜 마법이라고 생각한다 그 되는 것이죠 그 훌륭한 영화도 있어요 막 아바타 같은 영화 아시죠 기술적 혁신입니다 뭐 해리포터라든지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외계인 나온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뭐 기술력이라든지 막 특수효과 이런 거 놀랐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기술적인 거 CG 뭐 예를 들어 슈렉은 당연하고 그 뭐 디즈니나 뭐 그 픽사가 만드는 애니메이션들 보면 얼굴 표정 이런 거 진짜 사람처럼 보이고 실제 사람 같잖아요 애니메이션이 그런데 진짜 우리가 감동하는 거보다 이 사람 믿는 건 뭐래요 I'm of the blah blah 나는 대절을 믿는데요 이야기가 진짜 마법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아시겠나요? 여기 나와 있는 대신 동격이 되십니다 어떤 믿음에 있다 의역해 드는 거기 때문에 I'm of the blah blah 많이 쓰는 표현이 아니니까 이 글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많이 등장하진 않을 것 같아요 난 대절을 믿는다 있습니다 E.T. 여러분이 뭐 E.T. 아나요? 혹시 모르는 사람 있으시면 살짝 보여드릴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뭐 이게 E.T.라는 영화를 못 봤던 사람이나 혹시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외계인이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 보통 E.T.라고 그러잖아요. Extraterrestrial, Terrestrial. Terrestrial이 지구라는데 Extra니까 지구 밖에서 온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영화 안에서도 E.T.라고 하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어린아이가 순수한 마음으로 지구에 불착한 외계인을 도와서 외계인이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내용인데 뭐 거기 보면 이제 사람들이 아 뭐 스페셜 이펙트가 훌륭하다 아까도 봤지만 뭐 이제 새로 2002년에 개봉하면서 재개봉을 하면서 이러저러한 부분들을 뭐 더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영화에 대해서 이 글을 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바는 스페셜 이펙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야기 소재가 참 재밌다라는 거죠 아까 영화에서 보면 알겠지만 중간중간에 그 영화 예고편에 보면 알겠지만 중간에 무슨 이렇게 사람들이 막 옷 입고 들어와서 막 이렇게 그 집에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에 외계인에 대한 이미지는 화성 침공 혹은 외계인들이 와서 우리를 공격한다 이런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바꿔버립니다. 외계인이 우리의 친구일 수도 있다. 혹은 우리가 외계인을 도와줄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 있는 나사 직원들이 ET를 잡으러 가는 장면이 오히려 인간이 우리 인간 스스로를 파괴하는 그런 모습을 풍자하거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은 저 영화는 진짜 특수효과가 죽여졌어. ET가 진짜 외계인 같아. 이런 게 아니라 뭐 ET와 사람 사이에
인간과 혹은 외계인과의 우정 혹은 정을 통하는 그런 내용들이 핵심이었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ET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동영상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오케이? 이거 딱 보면 영화 보고 싶어요? 별로죠? Extraterrestrial는 did not capture our heart with its technology advanced gadget. ET라는 영화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술적인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했습니다. It was the story that draws us in. 문장에서 이 부분 체크해 두시고요. 대과 뒤에 있는 앞에 있는 it was를 체크하겠습니다. It was the story that drew us in. 선생님 빨간색을 잘 안 보여요. 예,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안 보이게 하려고. 좀 더 내가 키워줄게. 그래도 잘 안 보이지. 안 보이게 하려고. 얘 빼도 말 되거든요. The story drew us in. 이야기가 우리를 안으로 끌어들인다. 해석해보면 우리를 끌어들이는 것은 바로 이야기다. 바로 강조 구분인 거죠. 강조 구분 체크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나와 있는 녀석을 강조하기 쓰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it that 강조 구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it was와 that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해석의 순서가 첫 번째 나머지 문장, 두 번째 강조 대상으로 이렇게 해석의 순서가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해석은 바로 나머지 문장은 바로 강조 대상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이 빨간색으로 적은 이 부분은 마치 없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얘를 가렸을 때 강조 대상과 나머지 문장이 붙어서 완전한 문장을 이루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이 강조 구문은 앞에 있는 것이 해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어에서 it은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이 녀석을 단순히가 this나 that이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that은 앞에 선행사가 혹은 강조 대상이 사물일 경우에는 which, 사람일 경우에는 who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고등학교 1학년 문법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강조했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셨다면 나올 수도 있는 구조니까 잘 기억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물어보도록 하시고요. 우리 지문 다시 돌아와서 It was the story 갑시다. It was the story that drove us in. 우리를 끌어들이는 건 바로 이야기였어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그 기술적인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 아니야, 영화가. 그럼 진짜 사로잡은 게 뭐야? 이야기다 이거지. While the movie did the pretty big budget. 상당히 큰 그 예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Big budget. 여기 나오는 did는 강조의 두죠. 여기 있는 강조하는 문장과 달리 동사를 강조하고 싶으면 두 동사를 쓰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did have가 돼서 pretty big budget. 상당히 큰 예산을 갖고 있었지만 my point is 내 요점은 is that it did not need what the one in order to succeed. 중요한 점은 영화가 그걸 가질 필요까진 없었다는 것이다. 뭐 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즉 성공하기 위해서 one 앞에 있는 big budget 예산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왜냐? 영화의 스토리나 이야기가 워낙 훌륭했기 때문에. 중간에 나와 있는 이 원을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겠어요. 이렇게 대신받는 대명사라서 부정대명사인데요. Pretty big budget을 그대로 받는 단어라서 단수입니다. 어로 돼 있죠. 그래서 원에 S가 붙지 않고 그냥 원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해석해보면 영화가 상당히 큰 예산을 갖고 있었던 건 맞지만 내 요점은 영화가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큰 예산을 가져야만 했었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석되는 거죠. 그럼 뭐다?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야기가 너무 훌륭했다. You should not be afraid to. 투부정사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To have great expectation for your film. 네가 진짜 이야기를 믿는다면 너의 영화에 대한 기대를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정말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야기를 한다면 영화에 대해서 다음 엄청난 기대치나 이런 걸 갖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Who knows? 누가 압니까? Maybe your story is a lot more interesting than you think.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야기가 재미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영화 산업에 있는 페스티벌에 있는 사람들이 agree with this notion 이런 개념에 동의한다면 that your story could take off.
너의 이야기는 날아갈 수 있는 거야. Take off. 이륙하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엄청 스토리가 재미있어질 수도 있고 이야기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맥락 됐습니다. 많이 어려운 문장은 아니었는데 위쪽에 좀 포인트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 좀 우리랑 좀 먼 내용이니까 그렇게 좋은 글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문까지 완벽하게 해봤네요. 다음은 세 번째 지문으로 향해서 또 뵙겠습니다.